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9페이지 무효죠.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일단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죠. 이에 반해서 취소란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취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유동적 유효인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무효의 취소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 1번 본질상의 차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다. 취소는 뭐죠?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다. 2번 소송상의 차이.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취소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했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재판을 하려면 주장이 필요하다. 3번 보정상의 차이인데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취소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확정적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나와있는데 인정기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입법자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 사유들이 나와있는데 1번 무효의 원인들이 쭉 나와있죠. 일반적으로 다 배운 것들이고 안 배운 것은 뒤에 배울 것이죠. 그 다음에 취소의 원인은 총 4가지가 있죠. 가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71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법률행위 뭐가 나오죠? 무효가 나오죠. 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항상 가져가야 되고 무효면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으면 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라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와 제3자에 대한 관계인데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죠.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은근히 잘 틀리시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3번 이중요의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 한 가지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라거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넘겨보시면 무효의 종류해가지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고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인데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이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재판상 무효인데 교재에 나오는 예는 뭐냐면 상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다 예 없이 당연 무효다.
그 다음 전부 무효 일부 무효에서 137조가 나와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가장 쉬운 예 이런 거죠. 제가 옷가게 가가지고 옷을 샀어요. 상의하고 하의하고 우뚜리하고 바지하고 샀는데 요 바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면 상의까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이니까요. 또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건물까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항상 그러느냐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바지가 무효면 바지가 없더라도 윗두리만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바지만 무효고 윗두리에 대한 매매계약은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가 있다. 토지가 무효요? 토지가 없더라도 건물이라도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토지만 무효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뭐죠? 유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일부 무효 요건 해가지고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인데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뭐가 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바지와 상의가 한꺼번에 이렇게 쫙 붙어있는 옷이라면 그때는 그냥 항상 전부 무효고요. 바지와 상의를 분리할 수 있다. 가분성,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2번 당사자의 의사에 가지고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단의 판례는 결국 뭐냐면 요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상태에서는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자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유동적 무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판례가 참 많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원칙이 나오죠. 원칙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다. 원칙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차이점이 있을 뿐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것이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요. 다만 우측에 보시면 예외해가지고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무효와 달리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2번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해 줄 의무 있는 거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다면 한쪽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중도금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급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5번 반사회적이다 강행법규 위반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277페이지에 기타가 나와요. 첫째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요.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가 없어서 무효인 상태에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3번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무효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겨서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이죠. 1번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2번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허가받을 일이 없습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다 했습니다. 교재 중간중간 판례가 나오잖아요. 판례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데 보지 마세요. 그냥 판례 외에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본 확인 문제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기본 확인 문제가 뭔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경우는 한 가지죠. 뭐죠? 지정해제입니다. 5번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확정적 유효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무효행위 전환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측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는데 일단 1번 법률행위가 무효되고요. 2번 공교롭게도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3번 당사자는 만약에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단독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전환의 모습이에요. 자, 기억할 것만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원칙입니다.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그것이 전환이 되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죠. 불가능한 경우. 자,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 전환이거든요. 아, 물론 예외적으로 몇 가지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 280페이지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크게 기억하자고요. 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친족상속법, 가족법상 행위거든요. 뭐 타인의 자, 입양, 인지,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친족상속법,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크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언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무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자, 정리해볼까요? 자,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혼인, 입양, 죄송합니다. 입양 또는 인지, 상속, 유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유의하실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죠?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시험이 참 잘 나오는데요. 자, 무효인 행위를 추인, 나중에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불가능한 경우. 해봤자 의미가 없고 해봤자 효과가 없는 것들. 뭐가 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규 위반.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특히 잘 나오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는 지문은 참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조심할 것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동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자, 의사무능력제 법률행위는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거든요. 이런 얘기죠. 제가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만취 상태를 평가된다면 그 아파트 매매 계약은 무효인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추인할 필요가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술 깨야죠. 만약에 만취 상태에서 추인한다 그래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도 술 깬 후에,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하고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유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9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 취소가 나오는데, 이 법률행위 취소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